네, 오늘의 시그널은 비츠 로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실 뭐 코로나19가 지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원래 뭐 이게 젊은인들이 뭐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팀장 과장급이 되면서 뭐 예전에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저도 뉴스에서 본 건데 뭐 요즘에는 뭐 그 뭐 볼링을 치니 뭐 보드 게임을 하니 뭐 그런 것도 없어졌대요.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뭐 그거를 무슨 뭐 MG 뭐 저거 해가지고 뭐 SNS에서 약간 뭐 비아냥되는 사회 풍자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간에 그런 회식 문화가 없어졌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뭐 옛날 거 비유해보자면 뭐 형님 2차 가시죠 그러면 좋지 콜 뭐 이런 건데 2차 전지에 제가 빗대서 만든 거거든요. 비츠로셀이 1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1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쓰고 버리는 건데 우리가 시계 쓰다 버리는 거는 뭐 금방 써서 버리지만 얘네들은 뭐 태양광을 그 저장해 놓는 스마트 전지라던가 아니면 전력량계 거기 들어가는 전지라던가 아니면 자동 저기 탱크에 들어가는 좀 더 오래가는 1차 전지죠. 근데 이제 뭐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워낙에 지금 2차 전지가 핫하니까 2차 전지 가시죠 하니까 뭐 비츠로셀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나도 2차 전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어쨌든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좀 느린데 난 좀 이렇게 트렌드에 느린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트렌드 쫓아가는 거 좀 느린데 그렇다고 내가 남들이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다 2차 전지 로봇 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근데. 그러시는 분에게 어울린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율촌화학이나 비츠로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느릿느릿한데 왜 느릿느릿하냐면 원래부터 대주주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 대주주 지분에다가 각기 무슨 펀드 회사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도 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이제 덜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 속해 있으니까 반영은 된다. 농심의 포장지를 라면 포장지를 팔면서 2차 전지를 엮여서 유출하기 결국 느리지만 언젠가 간 거고 비츠로셀도 결국 1차 전지고 뭐 이거 저기도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 저기 외국에서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비츠로셀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데 이게 2차 전지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늦지만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촌화학은 이미 저기 떴잖아요. 2차 전지 얘기가 나올 때 초반에는 안 뜨잖아요. 느리니까 그런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율촌화학의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와 해가지고 처음에 콘서트 한다고 해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이제 남 얘기 다 듣고 콘서트 끝날 때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비츠로셀도 똑같은 거예요. 다 이제 2차 전지 콘서트를 즐기고 이제 나는 이제 막차 돼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비츠로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메이크 센스라는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캘거리 대학의 연구단체인데 거기서 스핀오프 된 회사가 있어요.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의 기술이 뭐 구리 나노잉크, 뭐 나노소재, 센서 제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 회사를 2021년 6월 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네들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트렌드가 느린데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되게 어울리는 거죠. 심호흡을 좀 쉬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그 천천히 심호흡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심호흡 한번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9위가 있죠 9위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차세대 2차 전지 리튬 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4E를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과제 명칭은 리튬 황 전지용으로 표면 처리된 리튬 4E 음극재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반 리튬이라는 회사랑 비츠로셀하고 폐전지 리사이클 사업 MOU를 체결했는데 비츠로셀이 페리튬 전지를 국내에서 수집해주면 어반리튬이 배터리급의 수산화리튬 원재료인 탄산리튬을 생산한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로 엮여서 엄청나게 간 것들이 뭔가 갖고 있던 이슈들 다 있긴 있죠 여기? 다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왕이랑 엮여있죠. 폐배터리랑도 엮여있죠. 나노 쪽에 음극재랑도 또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나오죠 또. 어디서 그 나노신소재 날라갔잖아요. 나노신소재. 여러분들 실리콘 음극재 왕 하면 나노신소재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미 다 갔어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츠로셀은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츠로셀은 이제 2차 전지로 신사업을 전개 중인데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2017년에 이 거래 정지됐던 이 부분이죠. 이거는 오스테인 플란트처럼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불이 났어요.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지금 어떤 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재 사건을 딛고 일어났죠. 그 기업이. 딛고 일어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제 1차 전지여서 이제 그냥 지지부진 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3월 달부터 올라갑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점에 있죠. 이미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저기 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고점에 있기 때문에 후발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2만 2천 원, 그리고 2만 3천 원, 4천 원 이렇게 10% 단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가실 분들은 안정적으로 2만 원대에 돌파하면서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얘는 바삐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2만 5천 원까지 뭐 이 2차 전지가 굳이 빨리 다가오지 않더라도 1차 전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처럼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2차 전지에서 뭐 무너진 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급격히 무너지는 것보다 안 무너지니까 비츠로셀을 2만 원 돌파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만 원대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